할미 할아비 바위가 검은 아주 실루엣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뒤에 붉은 노을이 아주 빨갛게 어우러진 그러한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명승의 기원은 북송시대의 문인화가였던 그 송적이 그린 소상팔경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송적이 그린 소상팔경도는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경관을 묘사한 것이죠. 예를 들면 이제 어촌석조다 그러면 그 어촌의 석양에 그 물든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 평산화관이다 그러면 강변에 기러기가 날라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, 경관은 그 하루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1년에도 이제 그 사계절에 걸쳐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안면도의 꽃이 할미 할아비 바위는 우리나라의 명승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도 특히 일시적 경관,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포모랄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 순간적인 경관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